자, 이번 시간은 좀더 흥미로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운 그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채팅 화면에 슬래시 웨더라고 적어주게 되면 여러분의 서버로 어떤 특정한 정보가 전송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서버는 사용자가 날씨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날씨에 대한 정보를 뭐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것을 응답해주면 이 챗봇의 날씨가 출력되게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Add Command라는 걸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키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O2,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주소는 자, 여기에서 저는 요거를 command.php라고 할게요. 열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PHP 코드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소에다가는 뭘 적어야 되냐면 command.php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프리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 주소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 있는 send.php를 command.php로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만든 command.php의 주소를 이제 힙챗이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양식대로 우리의 힙챗이 command.php가 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 주소로 제가 일단 접속해 볼게요. command.php로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컨텐츠가 그대로 출력된 거죠. 헷갈릴 겁니다. 자, 여기로 다시 들어가서 save 일단 하고요. 그럼 제가 뭘 저장했냐면 사용자가 채팅창에다가 O2라고 적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림상으로 보자면 여기에다가 weather라고 적는 것 대신에 O2라고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 O2에 해당되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로 이 힙챗이 우리 대신에 접속을 해요. 그럼 저 주소에 해당된 서버가 리턴한 값 이거죠. 이것을 힙챗이 받아서 그것을 채팅창의 화면에 표시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슬래시 O2 엔터를 치면 잠시 후에 보시는 것처럼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라고 뜨네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다시 제가 Cloud9으로 가서 여기 있는 요 It's going to be sunny를 한국말로 바꿔볼게요. 이거 대신에 새로운 글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준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슬래시 O2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잠시 후에 아무것도 안 뜨네요. 무슨 일이죠? 제가 형식을 틀렸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슬래시 O2 그럼 잠시 후에 이렇게 화면이 깨지긴 했으나 이렇게 화면에 뜨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 PHP가 리턴한, 출력한 여기 있는 요 정보가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여러분이 그 전송하는 이 데이터를 UTF-8 방식으로 제가 지금 저장을 한 거거든요. 이 편집기는 그런 편집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송된 데이터를 읽는 챗봇 쪽에서 그러니까 힙챗이죠. 힙챗이 저 정보를 읽을 때 UTF-8 방식으로 읽으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PHP 헤더 UTF-8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하는지가 이렇게 금방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컨텐츠의 타입은 우리 지금 요거는 JSON이거든요. JSON은 application JSO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캐릭터 셋은 어떤 방식으로 문자가 저장됐는가라는 건데 UTF-8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슬래시 O2 하고 조금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글이 없습니다라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DB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글이 아니라 뭐 100개의 새로운 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튜토리얼에서 100개의 새로운 글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이후에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O2하고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100개의 새로운 글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운영자들은 어떤 새로운 글이 등록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그 슬래시 O2에 대해서 뭐랄까요? 너무 제한된 명령이죠. 예를 들면 슬래시 O2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커멘트라고 하면 최신 댓글 100개를 보여주게 하고 여기를 뭘로 할까요? 토픽이라고 하면 오픈 튜토리얼스에서는 글 하나하나가 토픽입니다. O2의 오픈 튜토리얼스에 올라와 있는 토픽 100개를 최신 토픽을 화면에 출력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언제나 O2만 먹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쳤을 때이 토픽이라고 하는 정보가 우리의 command.php로 전송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여기에 있는 요 example webhook 데이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우리의 챗봇이 서버에 접속할 때 단지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보였던 이런 식의 이런 형식의 JSON 방식의 데이터를 예, 여기 있는 command.php로 보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 여기 보시면 이 메시지에 들어있는 요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가 요 뒤에다가 뭐라고 적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받는 그 애플리케이션 command.php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가 코멘트인지, 토픽인지, 또는 모듈인지에 따라서 적당한 처리를 하면 훨씬 더 뭐랄까요? 지능적인 챗봇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힙챗에서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O2하고서 코멘트라고 했을 때저 정보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PHP의 경우에는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달러 언더바 글로벌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빌트인 변수가 있어요. 배열 저거는 뭐냐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힙챗이 이 command.php로 접속할 때 HTTP 로우 포스트 언더바 데이터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형식의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약속되어 있다라는 표시인데 정말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화면에 출력을 해볼 겁니다. 화면에 출력을 한다기보다는 그쵸,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일단 필요 없으니까 저는 요거는 이제 일단은 안 보이게 처리를 할게요. 자, 없애버립시다.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에러로그로 전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요거는 클라우드9의 사용 설명서를 제가 보고서 안 거예요. 클라우드9의 에러로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요 디렉토리 있죠? 분튜토리얼스 now 디렉토리 위에 상위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자, 지금 pwd를 하면 요 워크스페이스라는 디렉토리에 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cd 땡땡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php.error.log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저 안에 에러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tail-f php-error.log 엔터를 치면 우리의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진 모든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error-log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가 error-log라는 함수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php-error.log라는 파일에 실행될 때마다 한 줄 한 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직접 못하거든요. 그 앞에다 뭘 하나만 더 추가해야 되냐면 export 괄호 열고 그리고 콤마 1 괄호 닫고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뭔지는 찾아보시거나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챗봇에다가 슬래시 오트 커멘트라고 하고 엔터를 쳤을 때 우리의 command.php에 힙챗이 접속할 건데 어떤 데이터를 떤대주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에러로그에 이런 정보가 띡 하고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힙챗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정보를 카피해서 데이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는 그냥 문자 덩어리가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하려면 JSON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HP의 decode JSON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고 이 함수를 이용하면 이 힙챗이 전송한 문자를 JSON으로 디코드해서 JSON으로 처리해서 PHP에서 사용하기 좋은 형태의 배열이나 객체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방금 우리가 찾은 JSON_decode를 통해서 처리를 한 결과를 데이터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error_log_export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data, 1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즉, 우리가 JSON으로 디코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PHP의 데이터 타입으로 컨버팅된 것이고 정말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arexport와 error_log를 사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auto-comment라고 하고 엔터를 치고 cloud9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 로고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한테 지금 가치가 있고 우리가 궁금한 정보는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즉, 사용자가 슬래시 오트 코멘트를 날렸다 라는 정보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정보는 지금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걸 가만히 보면 형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아이템 밑에 네, 그 밑에 보시면 메시지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다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요걸 제가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자, 와, 시간 많이 갔네요, 그죠? auto comment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슬래시 오투 토픽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하나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 이 메시지의 값이 오 to 코멘트라면 예를 들면 예, result라는 변수에 댓글이 10개 있습니다. 10개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else if 를 했을 때 요번에는 똑같은데 여기 있는 커멘트 대신에 토픽을 하는 거죠. 토픽. 그러면 댓글 말고 토픽이 30개 있습니다라는 리졸트의 값을 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저도 좀 졸려요. 아, 졸음 수업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형식으로 리턴해 주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져와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예를 들면 컬러는 커멘트는 레드, 컬러는 토픽은 그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PHP, echo 그리고 여기는 컬러 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리졸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슬래시 오투 코멘트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글이 깨지네요. 한글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깨지게 해야죠. 아,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찾았던 아티클에서 PHP 헤더 UTF-8 이걸 카피해서 우리 클라우드9에 초입에다가 탁 넣어주고 요거는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고 해준 다음에 힙챕으로 가서 다시 슬래시 오투 코멘트 하면 잠시 후에 댓글이 10개가 있다고 나오고 슬래시 오투 토픽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토픽이 30개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물론 우리가 지금 짠 코드는 별로 실용적이진 않습니다. 왜냐? 실제로 언제나 똑같잖아요. 예, 댓글은 항상 10개가 나오고 토픽은 항상 30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에 또다시 접속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복합적인 정보를 생성해서 그것을 사용자에게 탁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심심이라든지 뭐 이런 그 채팅봇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고도의 기술이 없어도 해볼 수 있는 시대에 인류가 성큼 다가와 있는 너무 거창했네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챗봇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뭐 어떻게 구현하는가 요것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랄까요? 이 정보가 유통되는 이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챗봇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좀 상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했던 힙챗과 챗봇의 어떤 또 클라우드9 이런 기술들 그리고 PHP를 통한 요거에 대한 세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플랫폼에 대한 챗봇 수업도 제가 기회가 되면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저는 이제 조금 자러 가야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